들 알레이. 이번 판에는 킨드레드 정글입니다. 킨드레드가 이번에 또 버프가 됐어요. Q가 또 버프가 됐거든요. 사실 지금 킨드레드가 저번에도 되게 버프를 크게 돼서 2도 버프되고 그랬었는데 쿨타임을 계속 버프를 시켜주는데 지금 사실 거의 4연속 버프가 됐어요. 사실 킨드레드는 똥챔은 아닌데 뭔가 좀 챔피언이 난이도가 있고 항상 표식을 가지고 승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별로 좀 기피하는 그런 정글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하지만 이제는 지금은 실제로 이번에 또 버프가 되면서 엄청나게 티어가 떡상하고 있는 그런 정글이에요. 지금 벌써 거의 순식간에 2티어로 치고 올라온 데다가 지금 1티어가 목전이거든요. 아직 픽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지 승률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정글입니다. 일단은 상대 정글이 모르가나인데 모르가나랑 뭐 무난하게 갈 생각은 없고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는 쿠팀이 빠른 대신 은근히 타정이나 이런 데도 취약해요. 저는 형님 여기서 굉장히 이걸 레드리시를 빨리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레드를 먹고 바로 모르가나의 블루에 두꺼비를 먹는 멍청한 모르가나를 침입해서 모르가나 조져버릴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두꺼비를 뺏어도 이득이에요. 어차피 두꺼비 치고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얼이 빠진 아무 생각 없이 안전 불감증에 걸린 모르가나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힌데드 정글을 할 때는 이런 프레임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가나가 위쪽에 레드를 먹으러 갈텐데 아 좀 자존심이 강한 모르가나면은 화가 잔뜩 나서 저희 블루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모르가나의 늑대까지 어디 털고 싶은데 아 저로 빼네요. 모르가나의 늑대까지 터는 건 좀 오바고요. 모르가나 우리 블루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바로 이쪽으로 달려서 저의 블루를 수비하면서 저의 블루를 수비해도 되고 아니면 모르가나의 레드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건 저희 블루에 수비하는 것보다 모르가나의 레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지들 갱킹하는 게 좋은데 신지들은 집 같잖아요. 그냥 모르가나의 레드에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블루는 이미 털렸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박아놨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올 거 없거든요. 빨리 먹을게요. 모르가나 우리 블루 쪽 정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생각해줍니다. 표시 아래쪽에 떴네. 진짜 미쳤나요? 가비 이건 뭐 그냥 넘길게요. 바로 아래쪽 발기 먹으러 가면 되거든요. 이게 오른 형님이 라인을 받아 먹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할 건 양보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빡치려고 하죠. 미쳤나요 진짜. 미치면 저였네요. 아 근데 모르가나가 당연히 골렘을 먹으러 가야 되는 동선이 원래 맞는데 이건 루시안이 좀 잘 엉덩이를 흔들었다. 아 이거 약간 조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저거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루시안이 앞에서 괜히 서쳤는데 모르가나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친구네요. 괜찮아요 형님들. 제가 방심해서 좀 실수를 한 것 뿐이지 그렇게 형님들 게임이 터졌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까비 이거 신지도 집에 안 갔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냥 신지드가 그냥 집에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뛰어봤자 무용지물이라서 그냥 두꺼비 먹으면서 상황을 살펴냅니다. 개빡쳐서 형님들 아무래도 루시안을 죽여버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린 그래서 엉덩이 흔들기 장인인 척했던 루시안을 좀 혼내주고 싶거든요. 일단 카나브리 먹으면서 각 좀 볼게요. 좀 잘 살이네. 이렇게 표시기 바로 뜨거든요. 항상 상대편 정글을 타정을 쳐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표시를 계속 쌓을 수가 있는 거라서 신지도 일단 안 보이니까 살짝 뺄게요. 아 좀 아쉬운데 저거는
그냥 죽어버리실 텐데 일단 붙어볼게요. 일단 동빙 찍고 바로 붙을게요.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상대방 좀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바로 세탁 이쪽으로 가면 돼요. 르블랑 먼저 좀 가봐. 아 근데 글로 가면 못 잡는데? 아 약간 왜 이렇게 오셨지? 어 여기로 넘어가 당연히 여기로 들어가서 W를 쓰실 줄 알았는데 어 아니 약간 좀 제 생각이랑 달리 너무 옳다는 행동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어 무조건 일로 가는 게 맞는 판단이었는데 어 왜 저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제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디자인은 없습니다. 이제 죽여버릴게요. 이거 선 넘으니까 찢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미드라인 좋거든요. 그 다음에 미드라인 이대로 놔두고 바로 탑갱 바로 뛸게요. 어차피 저걸 뭐 먹을 거 없고 저도 지금 종통선이 좀 말렸기 때문에 신지다가 모습을 안 보여주면 바로 이쪽을 또 노화된 거 확실하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멍청한 모르가나에 골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골렘 먹어줍니다. 신지 잡으러 갈게요. 근데 6레벨이라서 잡을 수 있나? 그렇죠. 간단하게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였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스킨들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동선을 짜줘야 돼요. 초반에 제가 머저리 같은 실수를 한번 해서 형님들 저가 약간 똘추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주 일종의 질겜 루스였을 뿐입니다. 그냥 바로 멍청한 절 빡치게 했던 루시안에게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표식이 뜨면 너무 표식으로 뻔하게 가면은 모르가나랑 루시안이 저를 협작했을 때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루시안이 저쪽에 보이니까 한번 뛰어볼게요. 모르가나 지금 불러먹고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근데 모르가나 좀 동선이 이상하게 짜요. 방금 모르가나 보이네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환하면 뭐 나쁠 거 없어요. 우리 형님들이 봐준다고 하면은 저도 붙어볼게요. 형님들 아주 깜찍하게 잠깐만 잠깐만 도끼 폭발이 걸려서 죽어버리신다고요? 마무리 할게요. 궁극기 있거든요? 쫄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어. 궁극기 있어. 나이스 형님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상대편이 보일 때 어 뭐해 아, 좀 말판 아쉽네. 레드 먹으러 갈게요. 저희 편 형님들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아무런 멘탈이 나가면 안 됩니다. 저희 편이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물음표핑 같은 건 찍으면 찍지 말고 한식을 내뱉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이해하면서 멘탈을 항상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저만이 최고의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만 실수 없이 게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편 일단 제 생각에는 르블랑 형님은 지금 이미 좀 가망성이 없는 라인이라고 솔직히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르블랑 형님 봐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원래 봐준 적은 없었지만요. 일단 그 득대랑 뭐하죠? 미쳐버렸나요 진짜? 뒤지세요. 손을 심하게 넘으시네. 제 생각에는 형님들 르블랑이 완전히 정신 돌아버린 것 같아요. 저거 저한테 들어와서 근거 없는 카정을 자꾸 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 정상은 아닙니다. 저런 근데 저런 모르가나 르블랑이 아니고 모르가나죠? 죄송합니다. 저런 모르가나일수록 오히려 상대하기가 수월해요. 저런 모르가나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가전편에게 아주 누를 피해를 끼치는 그런 역겨운 모르가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먹히지 않는 플레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꿔주고 전령치러 갈게요. 지금 미드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 어쨌든 완전 CS 디나이당하고 레벨 차 엄청 많이 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계속 솔킬 따이고 그러시긴 했지만 사람이 아닌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면 충분히 게임 풀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루시안 갱각 한번 나오네요. 표식 먼저 띄우면은
사슬을 맞출 타이밍이 안 나오네. 루션이 딜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 이거 노리려고 하는 것 같길래 바로 렌즈 켰어요. 철 노리는 것 같은 더러운 냄새가 나면은 철 노리는 게 맞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렌즈를 켜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모르가 바텀은 라인을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는 시야도 지금 못 잡아놨어요. 바텀이 용쪽에도 시야 하나도 못 잡아놨잖아요. 저쪽에서 무슨 플레이를 하면 안 돼. 저런 데는 시야가 안 잡힌 데서는 제가 먼저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야가 잘 잡힌 이런 탑 쪽에서 전령을 치면서 전령 컨트롤을 해주는 게 이득입니다. 탑은 웬만하면 전령 탑에다 풀고 싶은데 지금 모르가 하나 잡았으면 무조건 바텀 쪽이거든요. 용 치고 있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일단 생각해주면서 모르가나 칼라브리 바로 들어갑니다. 그쵸, 칼라브리도 있죠. 이렇게 되면 모르가나 거의 용쪽이라는 게 되게 확실해지죠. 여긴 여기 있었네요. 아주 멍청한 녀석입니다. 자, 전령을 챙기는 동안 지금 용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가나의 IQ는 아주 낮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 좋게 맘 놓고 먼저 맛있어 보이는 표식 신지드가 저렇게 맛 좋게 저기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탑에다가 죽었거나 실어줬기 때문에 사실 꼭 킬만 주사하면 그만이거든요. 아, 왜 그러죠? 나한테 화를 잔뜩 내지? 실수를 먹지 말라는 의미인가? 네, 저장 풀게요. 그쵸, 오랜님 기분 너무 좋아져서 저한테처럼 애교의 따봉을 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가나고 이제서야 허겁지겁 용을 먹으러 갔지만 이미 4스택에 킨드레드는 4스택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미 4스택에 킨드레드인데다가 이제 5스택이 눈앞이기 때문에 모르가나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모르가나 이쪽으로 올라오네요. 먹고 뺄게요. 표시까지는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걸어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루시안 밑에 보이긴 하는데 이 다음 형님들 집까지 말고 두꺼비랑 늑대까지 먹고 갈게요. 저런 데는 어차피 붙어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 멀어서 붙어줄 수 없는 곳인데 뭐 나쁘지 않네요. 이득 봤네. 이렇게 되면 제가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칼라브리 먹으러 가도 되고 이쪽에서 루시안 갱각 한번 봐도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쪽에서 루시안 갱각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루시안 집에 갔나? 모르가나가 일단 바텀에 보이거든요. 어차피 밑에 용은 없고 그냥 모르가나의 칼라브리를 한번 더 나왔으면 훔쳐도 되고 아니면 신지들 한번 더 잡아도 그것도 이득입니다. 신지들 아주 맛이 좋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멍청하게 대목 민머리를 시작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거리를 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섯을 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한번 걸리면 바로 독쳐버리는 게 저의 신대다고 죽이기 때문에 살려주면 안 됩니다. 제가 스카킨 사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정글 먹으러 가면 되거든요. 신발은 그냥 광전사의 군화 가자. 그 다음에 그냥 폭풍과 이렇게 올릴게요. 약간 사람들 수많은 킨드 장님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으로 올려서 여기서 가지고 모르가나는 이제 형님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저희 정글에 들어갔다가 몇 번 참교육을 당했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 못 찾았으면 더욱더 악랄하게 괴롭혀져야 됩니다. 어쩌면은 근데 저 녀석 성격에 또 근거 없이 카정 들어와서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니죠. 모든 사람은 교육이란 이런 식으로 빼는 살려준 척하고 다시 르블랑이랑 전멸쓰고 넘어갔나 보네. 귀엽네. 저런 거는 뭐 살려줘도 돼요. 근데 바텀에서 뭐 하죠? 저의 위치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저렇게 플레이라고 했는데 저게 바로 무지성 신지들 항상 하는 실수예요. 저런 결과에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신지들은 형님들 이미 탑에서 내한테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저의 힌드레드가 위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미 돌아간 상태로 그저 바텀에 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안하다. 아, 약간 늦었네 반응이. 뭐 하죠? 미쳤나요? 아, 세다. 아, 근데 이게 원래 르블랑이 뭐 하나라도 해줬으면은 아, 아니 르블랑 난 탓 안 할게요. 르블랑 형님은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실력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굉장히 부들대면서
사실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아, 딴 데, 잠깐 딴 데 보셨던 것 같아요. 오른 봤나? 근데 뭐 이렇게 한 번씩 형님들 죽는 거는 그렇게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요. 전 이미 맨날 돌쇠거든요. 저희 편이 아무리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도 저는 이미 수천 판의 롤의 경험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전 르블랑 형님까지처럼 르블랑 형님한테도 사랑하는 게 사랑해야 됩니다. 모르가나 위쪽 정글 먹고 있을 거. 모르가나가 이게 상대의 정글 돌다 보면은 또 정글러들의 성향이 보여요. 모르가나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녀석이에요. 굉장히 카정을 좋아하고 자기 카정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약간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들일수록 아주 상대하기가 편해요. 모르가나 이제 탑 쪽에 한번 뛸 수도 있어요. 도와줘볼게요. 그쵸. 제 예상대로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 뻔한 플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 모르가나까지 마무리해서 역갱으로 죽여버립니다. 상대의 수를 읽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게임이 쉬워지는 게 없거든. 이 다음에 오른 형님 이거 먹으라고 하고 전 오히려 여기서 바꿔치기로 다 톱라인을 받아먹습니다. 최고의 효율적인 공성만을 짜야 되거든요. 여기서 탑라인 그냥 한 라인 더 밀게요. 오른이 미드까지 먹으라고 하고 항상 인원 분배가 신경 써줘야 되는 거라서 중요한 건 인원 분배거든요. 팀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전 전령 치러 가면 돼요. 이미 제가 이 스노우볼링을 각지에서 굴려놨기 때문에 전령을 치더라도 여기다가 안전빵으로 핑하를 박아놓고 누가 이쪽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용 약간 돌아가면 될 것 같거든요. 바텀 이제 정비 타이밍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보여주나? 나이스. 빼는 게 문제인데 다행이다. 저런 플레이 사실 조금 글쎄요. 저런 플레이 사실 조금 위험했는데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결과가 좋았으면 된 거죠. 그다음에 바로 풍악기 사주고 용 먹으러 달릴게요. 이제부터는 오브젝트 컨트롤 하면서 아주 맹렬하게 시야 싸움만 잘 해주면서 계속 시야적인 이득을 굴려야 되거든요. 지금 한 세 걸음 정도 더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뺄 때 빼야 되는데 뺄 때 안 빼면 자꾸 손해가 누적됩니다. 그러면 이게 용까지 약간 보기 힘들어지는 건데 다행히 시간을 오래 버티고 있고 오린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하죠. 이기세요. 폭풍 갈기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난 이거 불러 먹고 싶은데 그 녀석 별로 맛 없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거는 저거만 가는 것보다 지금 불로 먹는 게 더 확실한 이득이고 확실한 판단이기 때문에 불로 먹으면서 아파줄게요. 그렇지 도망갔지. 그건 안 되는 거였어. 불로 먹는 게 더 맛있거든. 그냥 바로 용까지 먹어줄게요. 용 먹어주고 이제부터 제 정글 다 쓸어 담으면서 상대 정글 들어오고 시야 잡고 우리가 타워가 많이 부셔놨기 때문에 상대 정글 시야 잡고 오브젝트 다 쓸어 담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방금처럼 위에서 턴 쓰다가 상대한테 뭔가 몰입수 당하는 것만 잘 커버 쳐주면 우리 편이 레저라는 거 역전의 희망은 상대편이 없습니다. 전 일단은 여기서 제 정글 먹으러 안 갈게요. 상대 정글 들어갈게요. 오령님이 아주 시원하게. 근데 오령님 피해를 너무 깜찍합니다. 오령님 좋습니다. 아주 오른이 갖춰야 되는 아주 깜찍한 킬이. 그 다음에 이제 모르가나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 이렇게 되면 아주 기분 좋아서 그런 식으로 아주 날뛰게 돼 있거든. 게임 너무 편하거든요. 바로 멍청한 모르가나에 이쪽 정글 풀어줍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햇바람 먹자고 하는 것 같거든요. 준비할게요. 탑라인 먼저 한 라인 밀어줄게요. 이런 거 정글이라도 이런 거 빨리 가서 밀어주고 턴 먼저 잡는 게 좋거든요. 이거 좀 올 사람 없어요 상대편. 이런 플레이를 아주 역겹게 잘해야 돼요 형님들. 상대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형님도 완전 멘탈이 나가서 이제 정상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멘탈의 상태가 아닌 지경까지 갔거든요. 오른쪽이 너무 요즘 저거 안 막잖아요. 나간 것 같은데 이거나 먹자. 오늘 우리 편 되게
오른 문방식 좀 먹을게요. 이 다음에 혹시나 모를 흑방울로 깨려고 했는데 우리 팽이 타고 와야 되니까 안 뛸게요. 좋아요. 바로 먹어주고 그 다음에 보형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무한의 대원 갈게요. 지금은 제가 워낙 압도적으로 잘 끈 상태라서 차라리 사거리 길게 해서 한 대 더 때리는 게 훨씬 좋거든요. 스택도 높아서 이게 원래 잘 끈 킨드레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보형포 들고 평추하면서 약간 폭딜을 한 번에 우겨넣거든요. 이게 뭔가 쿠킹이 돼요. 그럼 이게 또 역겹기 때문에 이거 먹고 재정글 먹지 않아요. 바로 지금 바에게 먹은 다음에 모르가나 정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태편 멘탈 나가서 GG가 나온 겁니다. 좋았습니다.